기다려왔던 객들을 위해서 예, 숨이 참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예, 일단 앉으시고요. 예. 감독님 이렇게, 아, 저기 안 계실 때 제가 앞에서 조금 이렇게 뭐 진행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기에는 감독님이 이제 직접 문을 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저기 앞에서 살포시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아, 꽉 찼었는데 관객분들이 감독님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많이 나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셔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좀 자초지정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예, 아,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표를 예매하고 사실 딱 맞춰오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네. 변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기 자료원에서 상영하신 건 처음이신가요? 아니, 두 번째인데 사실은 여기 MBC가 네. 들어서기 전에 이제 왔던 기억이 있어서 네.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헤맸다가 겨우 이제 예. 다시 왔네요. 이 동네가 뭐 그 어벤져스도 찍고 이런 아, 굉장한 그럼요. 예, 굉장히 어떤 도시의 그런 풍경을 생소한 풍경을 네, 부산 촌놈이라서 아닙니다. 예, 좀 숨 차시겠지만 관객분들이 많이 기다렸으니까 예, 이야기 나눠보면요. 그 감독님은 이 작품 만드시기 전에 그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분 중에 이제 김준숙 지도위원이 이제 그 85호 크레인에 올라가셨던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제 버스를 타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작업으로 이 작품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독님이 그 희망버스 작업을 하고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까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좀 이렇게 어떤 한진이 가지고 있는 뭐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노동운동사는 아니지만 한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통시적인 어떤 노동운동의 역사 그것들을 또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큐를 만드실 생각을 한 언제쯤 하셨는지 예. 그 희망버스 관련해서 다뤘던 그 작품을 찍으면서 사실 이제 한진중공업이라는 그 노동 현장 혹은 뭐 예, 그 이제 사업장의 단면 자체만 내가 너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부산 살면서 풍문으로 들었던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뭐 김중희 열사 얘기나 뭐 그 전배의 얘기나 이런 것들에 사실 좀 관심이 있었고 더불어서 2003년도에 이제 김중희 열사 그 현 장례 현장에도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뭔가 되게 큰 내리에 박혔던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고 이게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도 이게 뭔가 인생을 바꿀 나에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러다가 이제 희망버스가 왔을 때부터 같이 활동하던 그 부산의 플로우 TV라는 팀이랑 같이 현장을 다루면서 그 사실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희망버스 당시에는 노조원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 있고 그렇게 이제 약간 피해자로 상정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고 근데 그 간극 안에서 가끔씩 나오는 노조 안의 이제 이야기나 혹은 반성 혹은 뭐 그 알력 싸움 이런 것들부터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이 사안과 사태로만 구분지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분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술 형태로 하게 된 거는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그 현장을 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실제로 그걸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좀 이렇게 지금 이 현재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전망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는 좀 이거를 보면서 예, 뭐랄까 형님들이 좀 뿌듯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노조가 이렇게 와야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열심히 싸웠다 이런 좀
그럼 감흥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의도. 지금 땀을 아주 뻘뻘 흘리시면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 촬영하면서 그 최강석 마지막에 이제 그 돌아가신 여사가 되신 최강석 동시도 이걸 이제 그 찍는 와중에 이제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노조가 다시 복직을 하시는 뒷모습 정도였어요. 원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딱 들어가는 그 뒷모습까지가 원래는 계획이었거든요. 이제 희망버스 이후 얘기로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강성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좀 더 이제 지금의 이야기로 이제 더 선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누가 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열사가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거라서 그 뭐 이제 사실 지금 요즘은 뭐 세상 돌아갈 때 저희가 막 기억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예 뭐 저희가 뭐 저희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 한지인과 관련된 사건도 확 뉴스가 뜨겁게 달궈질 때는 막 관심을 보이다가 사실 뭐 저만 해도 예 굉장히 이제 문득 사실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다시 생각이 나고 또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마음이 많이 보면서 보는 내내 마음이 좀 착잡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인디다크 페스티벌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으니까 1년 전에 거의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또 지금 다시 봐도 그 마음은 좀 여전한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엔딩에서 보면 이분들이 이제 결국 그 복직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사실 매번 시시각각 좀 그 상황이 좀 바뀌고 그래서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복직을 3월 2일자 다 하셨어요. 다행히 다 하셔서 네, 다 하셨는데 뭐 이제 복직을 하셔도 사실은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한진 내부의 노조가 지금 사무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2003년 이후에 사실은 사무실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 안쪽으로.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맞은편에 주차장 쪽에 이제 있었어요. 사무실이.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너희가 이 기업 노조가 아니니 우리가 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아니니 이제 노조 사무실을 밖으로 빼라 다시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 한진 내부 그러니까 민주노조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걸 가지고 싸우냐 마냐 가지고 이제 고심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결론 지어서는 지금은 싸우지 않고 일단 나오는 것을 정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쳤다 우리도 너무 오랜 기간 싸우고 지쳤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이제 한진에 들어갈 일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는 외부인이 출입이 안 됐어요 전혀. 근데 이제 다시 사측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제 간간이 들어갈 일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약간 분노라고 표현해야 되나 감정이 좀 계속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복수노조에 갔던 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였는데 제가 인사를 몇 번 드려도 저를 아는 척 안 하시는 거죠. 희망버스 당시에도 함께 했던 분들인데 저는 분명히 아는 분들 인사를 여러 번 드렸지만 왜 인사를 안 하실까 되게 의심스러워서 궁금해서 지금 민주노조 간부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저 사람 복수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만 해도 사실 그게 약간 감정이 이렇게 치받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 좀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진 분들은 워낙 또 그런 것에는 이제 마음을 돌리신 분들이라 영화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기다리는 것이 답이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지만 이제 순간순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볼 때도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떨까 이런 뭐 감정의 파고 그런 것들이 가늠할 수 있을 때가 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다행히 그 바로 얼마 전에 그 복직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기사가 안 된 게 사실 좀 저는 아쉬워요. 네. 쌍차를 앞두고 되게 그랬던 건데. 예, 참 그렇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영화 보면서 계속 내내 지금도 여전히 그 올라가 계신 쌍차 분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계신 분들 이제 남아 계신 분들과 감독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예. 그 질문이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세요. 예. 질문 예. 네. 그 보면 그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의 이야기를 너무 다들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 그 이제 감독님이 그 희망버스 때부터 경험하면서 여러 조합원들하고 만났을 텐데 이게 이제 인터뷰는 또 제한된 인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을 이렇게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뭐 개인적인 친분인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기준으로 뭐 혹은 또 이제 인터뷰 하자고 그러면 뭐 많이 또 거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몇 가지 좀 기준이 있었는 게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대고 나이대에서 다시 이제 50대, 40대, 30대 이렇게 잡았던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영화에서는 제가 판단이 쓴 것 같긴 한데 이제 해고자 분들 중심으로 사실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비해고자 분들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있고 또 확장시켜서 복선조에 가 계신 분들도 섭외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안 하신다 하셨고 그래서 뭐 여러 명의 말씀하신 것처럼 섭외 대상과 뭐 이 얘기가 있었지만 오갔지만은 정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제한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기준은 민주노조의 그 경험들을 좀 다 같이 겪어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흔히 얘기하는 간부급으로 막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말고 좀 뭐 중간 단계의 간부나 아니면 그냥 노조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도 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지도위원님이나 뭐 성호영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섞이는 형식으로 해서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한진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한진이 가지고 있는 노동운동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통시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부의 그 한진 바깥에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뭐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역사적인 거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또 다 이제 배제가 되어 있고 또 그런 그 예전에 이제 한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이전에 그 뭐 노동운동의 뭐 투쟁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화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려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뭐 CG도 막 많이 넣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풀어내는 게 저는 좀 되게 신선했었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간접 경험했던 것으로는 저보다 훨씬 화려했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이나 6월 항쟁이나 87년 다루었던 것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스펙터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예, 뭐랄까 열심히 싸워왔고 이렇게 폭발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신선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과도하면 과도하다는 측면, 과도한 측면으로 좀 다뤘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이거를 좀 객관적 관점에서 노동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지점에는 약간 좀 뭐랄까 맥락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렇게 구술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한국에서 약간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밀양 관련해서 이제 구술사 정리한 기록물이나 네, 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높이 쳐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누군가 나오면은 뭐랄까 이제 맥락이 틀어지지 않을까 이제 보는 분들이 이 긍정성을 놓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이 조선운동사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제
해양 관련 아니 저 조선 소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부산대 교수님들이 몇 분 이제 논문을 추천받긴 했는데 그게 썩 그렇게 저한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보 전달에서 굉장히 주요하고 노동 아니 저 이 파업의 결정이나 이 해양 산업의 쇠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네 명의 열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박창수 열사인데 그때는 저도 뭐 이제 어렸었을 때였기 때문에 막 뉴스나 이런 것 통해서 계속 그걸 보고 있었고. 그때도 참 대한민국은 다 워낙 다이나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열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그때 막 경찰들이 시신 탈취하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어이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영화제 그 집행위원장님 조용각 집행위원장님은 그때 당시 박창수 열사 시신을 그 안양에서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에 있는데 그게 탈취됐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회고나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예, 뭐 여기 보신 분들도 뭐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저쪽에 예 잠시만 마이크 예. 그림자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확하게 내릴 수 있어요? 막연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섬이라는 의미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진숙 씨가 싱글인지도 알고 싶어요. 네. 그건 왜 궁금하시죠? 싱글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렇고 되게 그림자들의 섬이란 제목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그림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 성장 지표가 되게 높았잖아요. 조선 산업은 특히나 더 그랬거든요. 그 사실 그 이제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왔고 그러니까 높은 성장 지표 그 그늘에 사실은 노동자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섬처럼 좀 고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이제 영도라는 공간이 그림자 영자의 선도자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네. 그냥 그거 보고 지었어요. 제가 갖다 붙이고 아니,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노동자들은 여전히 뭐 네, 언급되지 않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뭐 세계 뭐 애플에 져가지고 2위가 됐다고 하는 순간부터 막 언론 기사 난리지만 그 2위 만든 거는 뭐 누구냐? 최근에 또 되게 어린 23살인가 하는 여성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여전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또 여기 맨 앞줄. 유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다고 하고 부산에서 오셨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인터뷰를 해주신 분들에게 이렇게 형님이라고 하시고 근데 그 뵙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사투리도 쓰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이 특히 제가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저는 그 희망버스라는 그 영화도 봤거든요. 그 감독님이신지 모르고 일단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감독님이 지금 한진중공업의 그 지금 이 대상들 그리고 희망버스 이런 거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들이 잘 그 예, 너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짧아서 잘 연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서울 분이신 것 같은 날씨를 쓰시는 분이 피부도 아주 백옥 같으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최초에 뭐 거기에 사시던 분이셨는지 아니면 저 사실 엄청 잘하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까지 서울 살다가 이제 부산 내려가지고 재수 없죠 사실
부산 사람들 갔을 때 해외에서 선택이 잘 씁니다. 원하시면 한번 싸드릴 수 있는데 선택이 잘 쓰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그 친밀한 이유가 저도 이제 오래 활동을 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뭐 오래 찍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뭐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도 활동도 좀 했었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이 관계를 맺는 데 훨씬 수월한 요건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측면에서 되게 고마운 측면은 사실은 다른 이제 다큐멘터리의 그 대상들이 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는 혹은 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나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한진공업원 그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나의 개인사가 이렇게 공적으로 이제 기록된다는 어떠한 의미 때문에 되게 일종의 오픈마인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기본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생각도 가끔 드냐면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와 훨씬 더 유대가 쉽지 않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좀 일종의 이점인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같이 목욕탕을 가자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목욕탕 가면 친해진 거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계를 훨씬 더 쉽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은 말씨에서 오는 위화감은 거디셔도 될 것 같죠. 부산말 나중이라도 한번 피하시면 제가 했습니다. GV 중에는 잘 안 나오죠.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카메라 두고 있어가지고. 네, 또 다른 관객분. 저기, 예. 보통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감독님이 이걸 찍을 때 그러니까 모든 다큐멘터리는 수많은 시간이 찍지만은 찍으면서 덜어내는 것도 있고 또 이걸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꼭 생각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혹시 이거를 작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편집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만 어떤 걸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거는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작업하신 건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뷰하는 장소가 보통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는 인터뷰하는 장소를 잘 드러내질 않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제가 보기엔 좀 놀랬던 게 처음에 인터뷰하는 장소가 사진관이잖아요. 그 인터뷰 전체 진행하는 장소가 그 장소임을 드러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인터뷰를 왜 그 사진관에서 진행하셨으면 그 사진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거 드러낸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거라도 있나요? 첫 번째 그 영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도 이제 사실 현장에 계속 전작을 혹시나 보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계속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활동가들이 좀 그랬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활동가들이 이제 그 현장에 살아야만 사실은 뭐 아니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명제는 뭐 맞진 않지만 그래야만 훨씬 더 이제 좋은 이야기나 혹은 장면을 건진다는 표현이 맞나? 아, 담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한동안 계속 붙어 있었거나 혹은 이제 어떤 사안이나 사건이 있거나 이런 때마다 이제 종종 계속 따라다니면서 팔로우하면서 이제 찍었던 건데 이게 어느 순간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과정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여줄 때 이게 이 현장만 딱 보여주는 게 이제 내가 전작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추려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작에서는 뭐 전작을 다 본다는 근거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가. 예를 들면 성호 형님이 뭐 그 강서영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지회장이신 그분이 우리 용기 없어 죽지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가 파악되려면 사실은 이제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부터 해서는 인서트를 중간중간 나왔던 뭐 영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촬영하게 됐고 현장은 오히려 이제 더 줄였죠. 많이 줄였고 그게 이제 어쨌든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게 기준이었던 것 같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사진관이요. 네, 예. 그 사진관은 사실 이제 그 제가 여기는 정리를 못했는데 이제 이분들의 그 초창기 출입증 같은 게 지금 저한테 있어요, 파일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진관을 모신 이유가 좀 맑고 허름한 사진관이잖아요. 이제 이야기가 좀 잘 되는 공간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사진을 찍는 행위가 사실은 이제 기록을 좀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일종의 다르게 읽히자면은 이걸 박제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그 사진관의 좀 의미는 좀 죽음과 연결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제 뭐 박창수 열사나 이런 외부의 열사들이 처음 걸었던 사진들, 이제 이후에 영정으로 들었던 사진들 말고는 대부분 사원증이 있는 사진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뭐 마지막에 좀 더 사원증을 부각해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복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진관이라는 공간에서의 의미가 뭐 죽음 의미가 맞다 이런 건 아닌가 생각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그 집에 저쪽에 영화 보면서 그 조선소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사망사고가 있고 그걸 보면서 무심하게 또 하나 터졌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영화 보면서 처음 알고 많이 놀랐는데요. 그 위험한 작업 환경이 뭐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 제거될 수 없는 위험 환경인지, 아니면 그 식당이나 화장실 문제처럼 노조들의 투쟁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인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험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나 제거가 됐고 작업 환경이 얼마나 좋아진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실제로 많이 제거됐죠, 위험 요소들이. 그래서 뭐 그 이제 주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아시바라고 해서 이제 족장을 쌓아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설 명절 앞두고 성호 형님이 일하시는 파트가 이제 엔진 파트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거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엔진을 하고는 그 사람이 들어간지 모르고 이제 잠그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사망하진 않으셨고, 다행히 이제 누가 나 공구 빠뜨렸다 이래가지고 가서는 나오시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공간이에요, 조선소라는 공간이. 그래서 뭐 이건 좀 약간 이해폭을 넓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가 김승씨가 쓴 철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 용광로함에 이제 사람들이 떨어져서 막 거기서 타서 죽고 막 이런 신들이 약간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가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80년대 아니면 이제 조선공사 때부터 30년대부터는 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왔었고 그랬던 공간인데,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요소가 이제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서 배제됐고, 근데 정작 무서운 거는 그 대기업 노조잖아요, 한진도 사실은. 안에서 반성도 하시지만은 이제 한진이나 이런 중공업 노조들도 점점 비정규직 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한진 노조라고 불리는 이분들 이외에 비정규직의 분들은 그런 사업 훨씬 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 방도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제일 이제 사실 위험한 거죠. 지금 한진 내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뭐 따로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예, 없어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들었었던 얘기인데, 이제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그 85 크레인, 결국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김진수 그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답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가서 또 같이 연대를 투쟁을 하고 또 뭐 시위의 새로운 모습, 상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집중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들었던 거는 그리고 나서 그 85 클릭은 바로 해체됐다. 예,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 조남호 회장이나 저희 조남호 회장이 어디하고 연결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네, 땅콩 그 집안이에요. 저 집안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간 무도하기를 떴고 되게 재밌는 집안이에요. 이제 다들 천주교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조남호 회장도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저도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비하를 누가 얘기하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무당한테 이제 날짜를 받아왔대요. 뭐 3월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적정한 날짜 이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체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삼보 뒤에서 물러나서 이걸 뭐 징을 치운 거야 이러면서 되게 웃기게 이제 해체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한신중국은 뭐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셨대요. 이렇게 해서 없애고 뭐 그렇죠. 지금 85K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은 어쨌든 굉장히 사실 그 어떤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방향에서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아 그걸 좀 지켜내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김주익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 이제 그 이후에 예. 이제 노동조합은 그 표면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지금의 결과로 돌려올 결국 뭐 이제 필리핀 쪽에 뭐 다른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이제 했다는 게 그리고 그걸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 참 굉장히 어떻게 마음이 좀 굉장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래야 됐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감독 이 한진 노동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은 이제 굉장히 좀 뿌듯한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주고 싶었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많이 그 노동자들도 뭐 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걸 보고 예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는 것들 또 계속 싸워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보시고 또 어떤 얘기 해주셨는지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한진중공업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해되시는 거지만 이 영화를 평가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된다. 너도 잘못한 것 같고 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저거밖에 된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오래된 노조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행 혹은 이제 묵혀 있는 어떠한 나쁜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느꼈던 어떤 몸에 축적되어 했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발전된다라는 혹은 지금 이 과정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자의식들이 있어서 그게 좀 저는 약간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한진분들 보여드릴 때 굉장히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이게 네가 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혹은 이제 그 내부에서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반성의 시간이다 지금이 이런 판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좀 놀랍죠. 그 이제 필리핀에 있는 그 수비과는 뭐 노동조합이 뭐 어떤 그 뭐 연대하거나 혹시 그런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 희망버스 강식 때 이제 한번 그 여기 나오진 않으셨지만은 형님 한 분이 이제 두 분 정도가 필리핀 수비에 가셔가지고 상황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수비기 상황은 정말 열악하죠. 여기에 비하면 이제 뭐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 70년대 상황, 80년대 상황이 한진중공업의 상황이 그대로 이제 거기 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또 새로운 조선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영도는 수주가 잘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조선을 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영도 조선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선박의 크기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진분들이 무조건 수비기 지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큰 상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영도 조선선의 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수비기 지어도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작은 크기의 조선 선박들까지 다 이제 수비기로 넘기니까 그게 이제 사실 문제였던 건데 이제 조선 경기라는 게 흐름이 약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선박이 막 잘 팔릴 때가 있는데 선주들이 이제 노후된 선박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시기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다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감이 들어오니까 복직을 시키는 거예요. 한진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나가면은 뭐 다른 조선소, 여타 조선소 중에 지금 뭐 STX는 되게 안 좋은데 STX 같은 경우에는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는 일을 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숙련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회사와 노동자가 공생하려고 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진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땅콩 같은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예, 가운데 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이게 서울 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잖아요. 그 이게 보니까 그 깜짝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상금이 2천만 원인가 그런데 그 어떻게 그 2천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빚이 있어가지고 집안 빚 갚는데 다 쓰고는 지금 남은 건 없네요. 아쉽지만. 굉장히 이렇게 외모가 굉장히 부유한 아, 그런 예 부유라고 봅니다. 고생이 예, 감독님들이 대부분 이제 영화 찍으실 때 비치고 이러면서 찍고 계셔가지고요. 예 또 다른 궁금한 것 있으시면 예 네 그러면 뭐 멀리 오셨는데 아니, 멀리 와서 뛰어왔죠. 네네 멀리 뛰어왔는데 이제는 뭐 감독님 호흡이 지금 굉장히 편안한 지금 아, 잘 얘기할 수 있는 예예 지금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것도 준비하시는지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워낙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막 이걸 작업하실 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에 이야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또 생겨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작업 하고 계세요? 그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영도 섬 전체 아예 공간 다큐멘터리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배만들기 나라 만들기라는 책이 있는데 휴머니타스에서 나온 책이 이제 실제 20년대 30년대부터 생겼던 대한조선공사 때에 이제 한 40~50년대 한 60년대까지 민주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어용노조, 국가가 관리하는 어용노조가 생겼던 건데, 당시 이제 마치 꽃민운동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막 그런 운동이 있었대요. 이제 김진숙 지도연 빅돈으로 만들었던 얘기들, 전세 같은 얘기들인 거죠. 이제 그걸 같이 엮어서 좀 영도라는 섬의 변화 발전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그 뭐랄까, 그 어떤 지역을 이제 묻기도 하고 막 이런 발전한 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섬 자체가 되게 지금 많은 젊은 인구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일거리도 거기 안에 없고 네. 노후가 되는 곳이고 해서 그런 고민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어쨌든 저도 그 제가 이제 그림자들의 섬이나 이런 걸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너무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는 좀 빠져있긴 한데 그 중간에 배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브릿지가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그게 이제 부산의 다른 수리조선소였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일하시는 모습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입시켜서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그 화면이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대입 시키기는 좋지 않았어서 이제 안 쓰긴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일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약간 경외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산에 지하철 밑에 사고도 많고 지하에서 일하는 어떤 그 실루엣 이런 게 약간 좀 많이 찍고 싶어서 이제 이런 현장의 이야기, 노동 사안에 대한 이야기 말고 실제로 이제 일하는 모습을 좀 어떻게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한편은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조망하는 거고 하나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크레딧으로 올라갈 때 보니까 감독님은 직접 인터뷰는 안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뷰어로 감독님 이름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아, 인터뷰어요? 네네네. 아니, 제가 다 해서 제가 안 해요. 다 해서요? 아, 근데 다른 분들 이름이 올라가 계셨던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마 제가 네. 인터뷰이 중에 현직분들 중에 제가 안 쓴 인터뷰가 있어요. 네네. 이해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넣은 게 아마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예. 참 이거 사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인터뷰 중심으로 된 다큐여서 이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예. 어떠셨었어요? 현장에서 막 그런 보통 이제 한 며칠 정도 그 촬영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다들 인터뷰하시는 기간 동안 이제 외부로 다 그 뭐라고 하죠? 그 생계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 쉬고 있으니까 이제 날품팔이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조선소 가서 일단 치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말 외에는 시간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걸려가지고 주말마다 이제 가서 그 뭐냐 사진관 세팅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할 때 이제 길게 하면 4시간, 아니 짧게 하면 2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동일한 포맷의 질문들과 시기를 이제 나눴을 때는 좀 다르게 이제 얘기가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준 열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간 희찬이 형님처럼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중첩된 이야기를 엮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예. 영화 참 잘 봤는데요. 이 그 여알봄에서 하나 그 놀란 게 그 복수 노조가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문제로구나 이런 걸 인식을 좀 하게 되던데 이 그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뭐 이제 복수 노조나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좀 뭐 의도하신 거거나 아니면 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한진 중공업의 그 복수 노조 분들은 어떻게 그 반응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하여 좀 의도하시거나 그 결과가 나온 그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좀 한번 말씀드려 그 한진 중공업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완성본이 나오고 처음 시사는 이제 한진 중공업 분들하고 했는데. 복수노조 분들 몇 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수노조 분들 함께 이제 정장을 딱 보시면 다 같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화감이 들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복수노조가 만들기 전까지는 단일노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사이까지는 아닌 거예요. 실제 이제 발의한 몇몇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지만은 거기에 휩쓸려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거죠. 심정적으로.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기록 안에서 자기가 좀 이기적 판단을 했거나 뭐 선택의 과정에서 뭔가 그 주변 여건이나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조건들이 있었으니까 뭐 거기는 회한은 있겠지만은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복수노조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 혹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 사실은 그 복수노조를 만들었던 기업의 논리에 같이 묻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노조 만드는 기업이 만드는 이유는 사실 노동자들이 싸우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싫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대동소이한 의견
이 같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내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요소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치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주도권 경쟁이 되게 만드는 현실 이게 중요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복선호주 분들이 뭐 보신다면 이런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저는 뭐 보시고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자기의 기록이기도 하니까 싸웠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여러 설명을 계획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상영이 이제 뭐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네.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일단 많은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영어 관련해서 어쨌든 정부의 탄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가지고요. 고민 중입니다. 그 독립영화가 상영 여건이 많이 뭐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주말에 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영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감독님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긴 대화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앞서 잠깐 얘기 들어서요. 뭐 이 정도로 오늘 지부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